널 위해 준비했어.
널 위해 준비했어? 안녕하세요, 담당자님.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? 실은 담당자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. 별건 아니에요. 이건 당신을 믿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이에요. 이 질문은 다른 멤버들도 아마 많이 물어봤겠지만 혹시 당신이 있는 곳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? 아니면 주위에 혹시 뭐가 보이나요? 그렇지 않아요. 혹시 제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건가요? 그렇다면 사과할게요. 저는 그냥 당신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. 안전한가 걱정되기도 했고요.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지만 무얼 캐내려던 의도는 아니었어요.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혹시 선물 같은 걸 받은 적 있나요? 꽃이요. 단순히 꽃이라면 문제될 건 없겠지만 그래도 걱정되네요.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. 낯선 사람이 건넨 음료수를 먹고 정신을 잃은 사람이 있다. 주의해야 한다는 뉴스요. 그러니까 담당자님도 낯선 사람에게 선물을 받거나 혹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평소엔 당연하게 생각하던 거라도 의심해보는 건 어떨까요?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는데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 저희 협회에 와주신 이상 당신도 저희 멤버예요. 저는 진심으로 당신이 안전하길 바라고 있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이만 끊어야겠네요.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서요. 그럴게요.